제자들에 대해서 평가한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글이 바로 선진입니다. 선진이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앞서서 나아간 사람. 그 다음에 후진 그러면 뭐겠어요? 뒤에 나온 사람. 그죠? 다시 말해서 먼저 나간 사람, 뒤에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선배, 후배. 이렇게 돼요. 선배와 후배. 그러니까 선배들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제 1장 보면은 362쪽입니다. 자활 선진이 어예하게 야인야요, 후진이 어예하게 군자야라 하나니, 여용지즉 오 종 선진홀이라, 뭐 선진하리라, 요즘 말. 자, 가라사대, 선진이 예하게 대하여 야인야요, 시골 사람이고, 그죠? 다시 말해. 후진이 예하게 대하여 군자라고 하니, 만약에, 여자는 여기서 만일에, 만일 여자죠. 만약에 쓴다면 나는 오 종 선진어라. 나는 선진을 따를 것이라. 자, 선진, 옛날 사람, 옛사람, 옛사람. 여기서 뭐 선진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돼. 옛사람들, 옛날 군자들, 옛날 군자가 예약에 대해서, 자, 예의범절에 대해서 야인이다. 촌스럽다. 사람들이, 에이, 뭐, 요즘에도 그렇죠. 어르신들, 뭐, 예, 요즘에 어른들도 예도 깍듯이 차리는 분들도 드물죠. 그러면은 왠지 불편하고, 그죠? 왠지 촌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진은 모든 걸 깔략깔략깔략해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요즘 사람들을 그 군자라. 그러니까 이제 공자시대 때 그 당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옛날 성인들을, 옛날 현인들을 야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군자라. 다시 말해서 모든 예약을 생략하는 것을 보고 군자라 하더라.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누가 이들을 옛 성현들의 것을 쓸 것이냐, 오늘날 사람들의 간략한 걸 쓸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선진을 따를 것이다. 옛 성인들을, 옛 현인들을 따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공자가 살던 당시에 그 춘추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매우 맞물려 있죠. 예악이다 그러면은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특히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례가 다 종합화된 종묘 제례학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8일편에서 노나라의 일개 대부들이 천자의 사당에서나 연주할 수 있는 8일무를 바로 자기 집 안마당에서 자기 집 조상 제사에 쓰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자가 매우 개탄스럽게 여겼던 내용이 있죠. 저런 짓을 할 자들이 나중에 뭘 못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군주를 살해하고 정권을 찬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자, 지금 예약에 대해서 예법에 두루두루 어긋나는데 어찌 그들을 보고 군자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탄식 어린 말씀입니다.